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총리가 최근에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1일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고 차기 총리로서 임기를 공식 시작한 프라유트 찬오차 총리가 지난달 16일 취임 선서 당시 헌법 161조에 규정된 충성 선서를 완전히 끝내지 못한 부분을 두고 야당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야당은 헌법에 규정된 충성 선서를 모두 읽지 않은 것은 총리를 포함한 현 내각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총리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면을 기록한 영상에 프라유 총리가 선서문을 낭독하던 와중에 헌법을 옹호하고 준수하겠다는 마지막 문장을 빼고 읽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프라유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국왕 사면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 프라유 총리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 불완전한 선서를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진정될 것이다. 의도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며 선서가 불완전했던 것은 인정했지만 의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프라유 총리도 비판이 거세지자 이달 초 내각 장관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첫 공식 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장관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나 혼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발언 중 책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사퇴를 의미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이 총리의 발언은 선서 문제가 아니라 헌법하에서 총리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선서 문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유 총리도 나는 이번 일로 절대로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사임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어서 야당 측의 공세가 앞으로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야당 측의 공세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야당 측이 어떤 행동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앞서서 그 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수틴 의원은 프라유 총리가 취임 선서를 다시 할 것인지 또는 총리를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헌법재판소나 국가부패추방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그 전에 하원시민회에서 총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유 총리가 이 하원시민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개 정당으로 구성된 야권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원 심의에서 거론하라는 안건을 하원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안건은 강요 선서를 규정한 헌법 152조에 대해서 하원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원 의원의 10분의 1이 찬성하게 되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태국 의회 구성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태국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난 3월 총선에서는 프라유 찬오차 총리를 지지한 팔랑 프라차라당이 이 하원 500석 가운데 115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석을 가진 정당들 9개까지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서 무려 19개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겨우 과반을 넘긴 252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군부 야당 진영인 246석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하원 의결만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든지 법안의 경우 이 자칫 프라차라당이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8일 하원 의장 행동 규범에 의장의 불편부당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놓고 표결을 벌였는데 네. 이 연정에 참여했던 군소정당 두 곳이 반군부 야당 편에 들면서 투표수 204대 205로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 시간에 뭐 태국 총선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총리의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로 잉락친라와 전 총리 정권이 무너지고 군부 정권이 집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 결과가 이 한 달 반 만인 지난 5월 8일에 확정됐는데요. 이 당시 각 당 의석수는 현 집권 세력의 반대파인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푸어타이 당이 136석, 그리고 팔랑 프라차랍 당이 115석, 퓨처 포워드 80석, 민주당 52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푸어타이 당 주도로 퓨처 포워드, 세리 루암타이 등 7개 정당이 참여한 반군부 정권 연립정부 추진 세력이 하원 과반에 못 미치자 이 뿌라차라 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정당을 끌어모아서 겨우 과반을 달성했는데요. 게다가 총리 지명 투표에서는 이 반군부 진영 단일 후보로 퓨처포워드 당의 대표인 타나톤 중릉르 앙키 의원이 나섰지만 군부가 지명한 250명의 당원 의원까지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500표 대 24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뿌라유 총리의 재집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푸어타이 당이 의석수는 앞섰지만 결국 총리 투표에서는 군부가 승리를 한 건데 그렇다면 사실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군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놨던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프라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이 최고 군정기구로 국가평화질서회의를 만들어서 본인이 의장 자리에 앉아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집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2017년 250명의 지명직 당원 의원을 신설하는 등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이 당시 프라유 총리는 지명직 당원 의원이 총선을 통해 선출된 총리를 견제해서 전국을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황당하게도 군부가 이 250명을 지명하게끔 만들어서 설사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상하원 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총리 투표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꼼수라면서 당시에 많은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프라유 총리는 국방부, 안보부, 내무부, 법무부를 비롯해서 경제부와 외교부까지 이 핵심 8자리를 국가평화질서평의 출신으로 채웠는데요. 군부 쿠데타에서 민정이양을 하겠다면 선거를 치렀지만 실상은 군부 정권 연장에 지나지 않아서 이 진정한 의미의 태국 민주주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도 태국 사회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일까요? 오히려 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으로 쿠데타 세력의 꼬리표를 떼고 마음껏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 AP통신은 새 내각 출범에 앞서서 이 프라이 총리가 군부 정권 시절 발동한 500개 이상의 행정명령 중 66개를 철회하면서도 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라이 총리의 방침에 따라서 태국 군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 상태가 아니라도 최장 일주일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죠. 네네. 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가평화질서회의의 임무는 종료가 됐지만 군부 쿠데타 정권의 인물들이 그대로 내각으로 흡수되고 권한 역시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군부 정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군부 정권이 한 개헌에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태국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하죠? 네, 사실 태국 현지 언론들은 프라이 총리가 군부 지명 상원 의원 250명의 지지를 발판 삼아서 4년 후에도 총리로 선출될 수 있다는 보도를 이미 내놨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총리 임기는 4년이지만 당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음 총선이 이번 선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원의 지지 역시 변함이 없다면 프라유 총리는 3연임에 성공할 수 있게 되고 군정 5년을 포함해서 13년가량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데요. 야당은 당연히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퓨처포워드 당은 최근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당원 의원의 총리 선출 참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반군부 진영 7개 정당도 지난달 21일 방콕의 한 호텔에서 태국의 국가 위기에 대한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헌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부가 2017년 개헌을 하면서 개헌을 하려면 상원의원 3분의 1 이상 최소 84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네. 따라서 군부 지명의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만들어준 개헌안을 스스로 뒤집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 정치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